안녕하세요. 한배 트윈스입니다. 50살의 베테랑 여자를 만나서 지금 이제 다음 달이 되면은 딱 2년이 되는 한배 커플입니다. 아, 지금 베트남에서 쌍둥이들을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서 지금 아침부터 지금 고분분투 중인 와이프입니다. 아, 정말 제가 지금 52살이 됐는데 지금 쌍둥이 두 아이를 키우는 게 아, 진짜 많이 힘듭니다. 물론 와이프가 저보다 더 힘들 겁니다. 지금 아침에 유치원을 보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칭얼대고 울고 불고 이 옷이 마음에 안 든다, 저 옷 달라 계속 칭얼거리고 투정 부리고 있는데 아, 그래도 저렇게 웃으면서 아이들 챙겨주는 거 보면은 참 착한 엄마이지 않을까. 저는 진짜 나쁜 아빠인 게 아이들이 저렇게 막 보채고 막 그러면은 어르고 달래줘야 되는데 그게 쉽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. 좀 욱하는 게 먼저 나오는 것 같아서 참 미안하긴 합니다. 근데 말이 안 통하니까는 아이들을 어떻게 이제 말로써 아이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우선 말 자체가 통하지를 않다 보니까는 제가 하는 말이 전달도 잘 안 되고 또 아이들이 저에게 하는 말이 잘 전달도 안 되고 참 여러모로 좀 힘든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. 늙은 저보다는 그래도 아직 어린 아이들이 빨리 한국말을 배워서 소통을 잘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. 이제 1차전으로 옷 입히는 게 이제 어쩌지 끝났습니다. 이제 옷 입히는 게 끝났으니까 이제 세수를 하고 이제 이빨을 닦고 이제 유치원을 가야 되는데 역시 이제 이것도 전쟁입니다. 쌍둥이지만 확실히 성격이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. 저기 큰 놈, 회색 옷 입은 놈이 큰 놈인데 몇 분 일찍 태어났는데 성격이 정말로 듬직하고 굉장히 독립적이고 자기가 알아서 하려고 합니다. 근데 저 파란 옷 입은 놈은 동생인데 몇 분 늦게 나왔다고 그런 건지 굉장히 엄마 옆에서 엄마에게 무언가를 계속 요구를 하고 엄마 옆에 붙어있으려고만 하고 뭔가가 안 되면 계속 울고 보채고 칭얼거리는데 확실히 성격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야, 이게 쌍둥이가 다 똑같은 게 아니구나. 그 한 뱃속에서 같이 나온 애들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. 참 저도 쌍둥이를 보면서 새로운 걸 많이 알게 됩니다. 많이 이제 느끼게 되고 그래서 이 두 놈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 진짜 이 나이 먹고 52살 돼가지고 아이들을 키우려니까는 정말 좀 많이 좀 힘들긴 해요. 지금도 저 의자 하나 서로 하겠다고 지금 싸우고 결국 이제 둘 다 우는데 엄마가 이제 치워버렸습니다. 싸우니까 계속 싸우니까 아이고 참 이럴 때는 진짜 미운 네 살인 것 같아요. 미운 네 살. 베트남에서 아이들이 한 7살 되면은 이제 학교를 가거든요. 그러면 이제 학교를 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알아서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. 와이프 말은. 그래서 저보고 지금 아이들이 4살이니까 2년 좀 넘게 3년 정도만 참으라고 하더라고요. 그때까지만 참으면 아이들이 잘할 거라고. 그래서 뭐 잘하겠다고 믿고 있습니다. 그리고 베트남 교육 자체가 뭐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립심을 키워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더라고요. 왜냐하면은 베트남은 본인들이 알아서 다 해야 된다. 뭐 성인이 됐을 경우에 대학을 가게 되면 대학 등록금도 다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는 하더라고요. 그래서 잘해줄 땐 잘해주지만 또 혼자서 해야 될 일이 생기면 또 혼자서 하게끔 교육은 잘 하더라고요. 안녕하세요. 해봐. 그래서 믿고 뭐 잘 하겠지 하고 와이프의 교육 방침을 그대로 수빈. 그냥 두려고는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가끔씩 좀 말을 안 듣고 할 때 그때는 좀 혼내라 이렇게 말은 하는데 뭐 잘할 거라 믿고 생각합니다. 지금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가려고 지금 준비 중인데 이놈 쌍둥이들도 나름 규칙이 있는 게 형이 앞자리를 탑니다. 그리고 엄마가 타고 그리고 둘째가 세 번째 타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네 번째 타고 이제 오토바이에 네 명 한 가족이 타고 이제 유치원으로 출발을 하려고 하는 중인데 베트남이니까 참 이런 것도 가능하지 한국에서는 뭐 오토바이에 네 명이 타고 다닌다는 거는 참 상상하기가 힘들죠. 참 이런 부분 보면은 베트남이 저같은 노땅들이 살기에는 좀 더 편하지 않을까. 약간 규율에서 좀 벗어난 것 같은 수비. 이런 것들이 뭐 다른 분들이 보면 뭐 좀 안 좋게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근데 뭐 베트남의 삶의 모습이니까 이게
그렇다고 비싼 자동차를 사가지고 다닐 수도 없는 거고. 한국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에서 집 앞에까지 차가 와가지고 데리고 가는데 베트남은 아직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. 시내 쪽에, 다낭 시내 쪽에는 뭐 있다고는 하는 것 같은데, 네, 지금 이곳은 그렇게는 돼 있진 않고요. 그리고 나름대로 지금 가는 유치원이 굉장히 비싼 곳입니다. 뭐 베트남에서 말하기로는 럭셔리 유치원이죠. 럭셔리 유치원.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나라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알고 있는데 베트남은 이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모두 이제 각자 이제 가정의 부담이니까 보통 국립 유치원 같은 경우에 한 5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한 사람당 지금 35만 원 정도 합니다. 두 놈 유치원 여기 보내는데 약 한 70만 원 정도 하는데 좀 럭셔리 유치원이긴 합니다. 뭐 좋은 곳에서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야 부모들이 다 똑같으니까 베트남이나 한국이나. 그래서 지금 좋은 곳을 보내서 뭐 좋은 교육을 받게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다녀라, 한국 오기 전까지는 좋은 곳 다녀라 그렇게 해서 지금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. 우선 둘러봐도 뭐 분위기도 깨끗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보면은 아이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뭐 장난감 같은 것들도 많이 있고, 그리고 보면은 아이들이 물 먹을 수 있는 각자의 개인컵, 각자 개인컵들도 있고 다 이름들도 써 있고요. 쭉 보면은 넓고 깨끗합니다. 그리고 외국인이 와서 여기서 이제 원어민이 영어 교육도 해주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. 지금 이제 아침 먹으려고 이제 손 씻고 있습니다. 여기 베트남 유치원은 아침을 주더라고요. 아침 8시에 등교를 하거든요. 그럼 등교를 하면 아침을 먹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. 아침 먹고 시작해서 5시에서, 그러니까 4시 반에서 한 5시 정도에 끝나는데, 지금 이제 아이들 안녕. 인사하고 안녕. 이제 밥 먹고 밥 먹는 안녕. 거 보고,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가려고 합니다. 뭐 한국에서 보면은 뭐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름 베트남에서는 럭셔리 유치원이라는 거 뭐 괜찮습니다. 선생님들도 많이 있고 잘 가르쳐주는 것 같습니다. 아이들이 유치원 갔다 오면은 오늘 뭐 영어 선생님이랑 뭐 했다, 뭐 하고 놀았다, 어쨌다 저쨌다 막 쫑쫑쫑 떠들기도 하는데, 뭐 몇 개월만 다니다가 이제 한국 오게 될 텐데 그때까지 잘 다니면 되겠죠. 아이고, 이제 유치원 보내는 전쟁이 끝나고 이제 저희도 아침을 먹으려고 가려고 합니다. 긴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. 한배트윈스입니다.